열매가 없으면 결국 버림을 받는다. 에? 잘 들어요. 9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하시네. 본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둑질하는 놈, 표 훔치는 놈 보고 있지만 언젠가 지가 실컷 재미 본 다음에 맛을 보인다. 처음에는 져준다. 인간들의 사악함이 신을 농락할 수가 있다. 신이 백전백승하는 건 아니다. 이기는 시기가 따로 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하여 미련 없이 찍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단순 과거 명령,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원래 봐. 여기서 3년을 기다리고도 또 한 해를 유예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나오지? 잘 들어요. 시다. 3년은 상당한 시간을 가리킨다. 그리고도 또 유예 기간을 주신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릴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무슨 이해갑니까? 꺼라. 꺼라. 내가 찾은 말이 맞네. 있죠? 3년 하고 또 1년을 더 기다릴 수도 있어. 그런데도 계속 속이는 자가 계속 농락을 하면은 신은 가차 없다. 그때는 그냥 배어버린, 가차 없이 배어버린.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인간들이 작은 깨를 써가지고 나를 농락하고 사기꾼이다 뭐다 해도 참아, 꾹꾹 참아, 내 표 다 가져가도 참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계속 참을까? 찍어버리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놔두고 있는 거야. 알겠죠?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할때 재밌겠지. 그래, 나중에 한번 봐.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게. 그 대통령, 그래. 여러분, 부정선거 하면 됩니까? 안 해야 되겠죠? 내가 왜 이 누가복음 13장 9절을 이야기하냐? 앞으로 혹시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자들이 있으면 요 구절을 좀 봐. 처음에 악이 이겨. 악이 무성하게 자라. 그런데 내가 도끼를 들고 3년, 4년을 기다려. 그다음 가서 찍어버려. 알겠죠?